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는 모두 돈을 씁니다. 즉 지출은 크나큰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출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합시다. 계획된 지출과 만족하는 지출입니다. 계획된 지출을 통해 삶의 대비와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지출을 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출을 할 때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1. 나의 현금 흐름 점검하기. 2. 욕구와 취향 지출에 반영하기. 3. 지출 점검하기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현금 흐름 점검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지출 항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출 항목은 필수 지출, 필요 지출, 비정기 지출로 나누면 좋습니다. 필수 지출은 고정비 등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지출입니다. 필요 지출은 관계비용, 취미비용 등 규칙적이지 않지만 매달 필요로 하는 지출입니다. 비정기 지출은 경조사비, 의료구매비용 등 매달 지출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하는 지출입니다. 지출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나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봐야 하는데요. 현금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파악합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방법은 수입 마이너스 지출은 수지 균형입니다. 수지 균형이 플러스라고 또는 마이너스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지 균형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욕구와 취향 지출에 반영하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출에 나의 욕구와 취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출을 통해 돈을 쓰는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애 설계나 욕구 등을 써보고 이를 지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꿈지도 그리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지출 점검하기. 지출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치적 점검, 내용적 점검으로 나눕니다. 수치적 점검은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용적 점검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쓸 때 만족감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는지 적어보는 것인데 만족감을 느끼는 지출이 어떤 것인지 집중합니다. 지출 관리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지출 관리를 통해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재정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끝!